안녕 우연이들 연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역대급 너무 예뻐요. 저도 입으면서 와 진짜 예쁘다 싶은 룩들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이 딱 아 봄에 뭐 입을까 하는 고민이 막 생겨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또 오랜만에 데일리스러운 꾸안꾸 스타일부터 해가지고 데이트 룩이나 출근 룩까지 입을 수 있는, 근데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출근할 때 예쁜 옷 입는 거 진짜 싫다고는 하던데 어쨌든 좀 클래식하면서도 캐주얼한 무드가 제 전문이잖아요. 봄 느낌 한번 가득 담아서 예쁜 옷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로는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이 자켓 이미 색감부터 난리가 났잖아요. 봄내스라가 빠질 수가 없죠. 뭔가 그 화면을 뚫고 나오는 되게 오묘한 하늘색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형광기라든지 너무 쨍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차분하고 보랏빛이 살짝 들어간 부드러운 계열의 하늘색 컬러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부드러워요. 저는 뭔가 단단하거나 탄탄한 그런 자켓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드러워가지고 입었을 때 보이는 실루엣도 굉장히 유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코디하면 더 예쁠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스커트도 진짜 잘 어울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 자켓 자체가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이 강해요. 이 컬러도 없고 되게 미니멀한 무드로 매트하게 떨어지는 이 화이트 단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단추가 하나 없거든요. 되게 심플하면서 미니멀하기도 하고 캐주얼하게 떨어지길래 아 이거 은근 데님이랑 진짜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데님이랑 코디를 했는데 너무 예쁘죠. 정말 가벼운 봄 자켓으로 손이 진짜 많이 갈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저는 좀 캐주얼한 느낌 가득 담아서 티셔츠랑 그리고 비스티의 코디로 같이 연출해봤어요. 먼저 이 티셔츠는 되게 야들야들하고 뭐 투명한 느낌도 있고 여리여리한 핏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투명한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비중이 되게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너를 입거나 저처럼 비스티에 같이 걸치는 거를 추천을 할게요. 그냥 티셔츠면은 좀 내복처럼 보였을 수도 있긴 한데 단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도 살짝 꾸안꾸 느낌 주기도 괜찮았고 위에 한두 개 정도는 단추 오픈해서 살짝 흘러내리는 그런 무드를 입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매년 매 시즌 비스티에를 사모으는 사람으로서 이거 비스티에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부해 보이는 통이 아니에요. 살짝 조금 쫀쫀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비스티에는 오히려 방방 뜨면은 이 옆통이 되게 커 보이긴 하더라고요. 소재감이 와 엄청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좀 얇은 니트고 너무 막 쫙쫙 늘리면은 제품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친구도 굉장히 얇은 시원하게 여름에도 여름까지는 좀 힘들까요? 초여름까지는 잘 걸칠 수 있는 비스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입은 바지는 아세르 제품인데요. 여러분 아세르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작년 가을에 저 삼청동 쇼룸에서 옷 피팅해보고 너무 괜찮아서 추천을 해드린다고 했던 그 브랜드. 그때 이후로 브랜드에서 먼저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셔가지고요. 오늘 아세르 광고랑 포함해서 여러분들 구독자 이벤트 그리고 할인 코드까지 있으니까 한번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바지는 여러분 색감이 정말 흔하지 않은 예쁜 바지예요. 제가 아세르 지난번에 쇼룸에서 피팅을 하면서 딱 느꼈던 게 뭔가 요즘 디자이너 브랜드 치고 가격 거품이 심하지 않아요. 근데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요. 핏이 일단 잘 나와요. 요즘 종종 브랜드 옷들이 다 너무 과하게 큰 느낌이라 좀 아쉬운 경험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 바지도요. 일단 키 장르 있게 딱 떨어지는 그런 기장의 바지는 아니에요. 약간의 좀 여분이 남긴 하는데 근데 이 핏 자체가 키 장녀가 입었을 때도 아래로 좀 예쁘게 떨어지는 그런 핏. 과하게 어벙벙 뜨지 않은 느낌이라 괜찮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 그런 데님 팬츠라기보다 코튼 팬츠 스타일에다가 이 블루가 약간 보랏빛 방울 또 들어가요. 근데 거기다가 채도가 살짝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분위기 있는 그런 차분한 컬러감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데님 덕후분들은 컬러감 때문이라도 쟁이시면 진짜 잘 입으실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핏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저는 이 바지도 같이 한번 피팅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코디에 살짝 미니멀하고 좀 세련된 느낌을 더할 수 있는 이런 카멜백을 들었습니다. 이건 아틀리에 루멘 제품이고 잠금 장치가 굉장히 신기하면서 되게 고급지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가방이에요.
이런 카멜백. 지금 딱 요즘 같은 날씨에 컬러감 되게 잘 맞죠. 크기감도 필요한 거는 다 들어가는 세미 보부상백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도 이렇게 아세로로 한번 코디를 했는데, 여러분 저 이거 입어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미쳤다, 이거 무조건 썸네일 각인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이 니트는 제가 피팅하고 되게 괜찮다라고 느꼈던 게 지금부터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니트예요.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만졌을 때 딱 러프한 스타일이 여름에 입었을 때 좀 시원한 그런 성글성글한 재질이고, 이 넥라인 보면은 제가 진짜 이 쇄골라인 덮는 니트 진짜 안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시죠?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 쇄골도 살짝 드러내면서 여리여리한 그런 핏을 연출해주고, 입었을 때 얘가 굉장히 막 여유있는 그런 핏은 아니잖아요? 근데 살짝 여유가 남으면서도 아래로 가볍게 이렇게 싹 떨어지면서 이 실루엣이 굉장히 예쁘게 비춰지더라고요. 이런 니트야말로 정말 데일리 꾸안꾸로 쉽게 입어질 것 같은 제품이고, 개인적으로는 레드 컬러도 예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니트가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 봉제선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착용했을 때 너무나 편안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추천을 하고, 오늘 구독자 이벤트도 이 홀가문트 니트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 화이트 스커트를 같이 코디를 했잖아요, 여러분. 먼저 데일리로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길이감이라 정말 좋았고요. 이런 화이트 스커트에다가 살짝 이런 플리츠가 잡히면 소재감에 따라서 무드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얘는 되게 가볍고 경쾌한 그런 캐주얼한 소재예요. 그래서 데일리로 입었을 때도 정말 과한 느낌이 하나 없다. 그리고 저는 이런 플리츠가 얇게 져 있으면은 좀 치마가 붕 뜨거나 좀 부해 보이기가 쉬운데요, 얘는 이렇게 위에가 좀 막음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플리츠가 퍼지지 않는 것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두께감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편은 아닌데 아마 한여름에 입기엔 살짝 무리일 것 같아서 지금부터 초여름 그리고 다시 가을에까지 꺼내서 입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정말 편안하고 가벼운 스타일의 치마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이크 부츠까지 같이 신으니까 코디가 정말 너무나 예뻐서 너무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오늘 가장 마음에 들었던 코디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블라우스 코디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너무 잘 샀다 싶은 블라우스여서 사실 저 혼자 알고 싶었는데, 일단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무드예요. 약간 빈티지하고 좀 편안한 느낌이 가득하죠. 이 블라우스가 화면상으로 보이는 이미지로는 되게 얇고 야들야들한 그런 느낌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도톰한데 도톰하다는 게 겨울 블라우스다라는 건 아니고 뭔가 한여름에는 살짝 피할 정도? 제가 이 블라우스 너무 예쁘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연스러운 넥라인, 뭐죠?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거든요. 어쨌든 이 넥라인부터 소매 그리고 전체적으로 떨어진 이 라인들이 다 되게 자연스럽고 살짝 빈티지하지만 굉장히 내추럴한 이 느낌이 전 너무나 예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조건적으로 저는 데님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같이 코디한 데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했던 로빈유 제품을 다시 한번 코디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 민트 가디건 코디, 오늘 좀 전체적으로 컬러가 약간 푸릇푸릇하죠? 뒤에 가면은 살짝 컬러가 바뀝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거 가디건도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두세요. 너무 예뻐요. 사실 제가 가디건 조금만 잘못 입으면 정말 부해 보이는 사람으로 제가 가디건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편이거든요. 일단 되게 슬림해 보여요, 사람이. 사실 색감이 저한테 베스트 톤은 아닌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해요. 뭔가 다시 고른다면은 다른 컬러를 고를 것 같습니다. 퀄리티가 와 너무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성비랑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면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소매 부분 살짝 얇게 잡아주기 때문에 이 얇은 팔목을 조금 더 강조해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일반 나시를 입으려다가 지난번에 구매했던 니어웨어 블라우스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번에 다시 한번 꺼내서 코디를 했는데 너무 예쁘죠? 완전 약간 핀터레스트 감성의 그런 봄 코디가 또 하나 나온 것 같아서 속으로 너무 예쁘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아세르 바지 한번 같이 코디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극강으로 러블해질 수 있는 거를 살짝 중화시키면서 잡아주는 이 캐주얼함이 너무나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렇게 딱 입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빨리 날씨가 다 풀려서 이렇게 입고 나들이 한번 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당장 늦지 않게 구매하셔서 빨리 입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세르 코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핑크 트위드 코디인데요. 일단 컬러가 너무 예뻐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핑크 트위드 하면은 색감 있게 되게 톡톡 튀고 화사하고 발랄한 느낌, 뭔가 하객 룩이나 완연한 그런 데이트 룩이 좀 연상이 되긴 하는데 살짝 분위기 있고 채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딸기 우유 핏이에요. 친구는 되게 좀 러프한 그런 트위드 스타일이고요. 얘도 보면은 지금 이 카라, 넥라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단추 컬러감까지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이 단추에 따라서 좀 무드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좀 매트하면서도 색감도 핑크핑크하게 들어가니까 좀 미니멀하게 은근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코디고요. 그리고 깔끔하게 소매는 그 단추를 하나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트위드 자켓이 무드가 좀 정적이고 되게 격식 있는 느낌으로 생각이 드셨다면은 이거 진짜 그냥 바지 위에다가 하나 툭 걸쳐도 너무 캐주얼하게 잘 입을 수 있는 자켓이라 요 친구도 한번 추천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다가 오늘 한번 스커트를 같이 코디를 했는데요. 올해가 아무리 미니 기장의 하의가 트렌드라고 해도 하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비들은 짧으면 짧을수록 체형이 너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싫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제 스물아홉이 되니까 그냥 테니스 스커트 입기에는 뭔가 오늘 굉장히 꾸꾸꾸 스타일인데 스럽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그냥 H라인, A라인 입자는 좀 심심한데 살짝 정리된 그런 플레어 스타일이라 이 살랑살랑 거리면서 하체의 군살은 적당히도 커버를 해주는 괜찮은 제품이다 싶어가지고 오늘 한번 이 트위드랑 같이 코디를 해봤어요. 약간 꾸꾸꾸 느낌도 나면서 너무 과한 느낌도 없어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코디인데요. 요거는 제가 살짝 꾸꾸 느낌을 좀 더해봤어요. 제가 비스티의 원피스를 정말 많이 입어본 약간 감별사라고 말씀을 드리면 비스티의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살짝 핏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갑자기 꾸꾸꾸 룩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또 너무 여유가 있어지면은 되게 방방한 느낌? 그래서 뭔가 20대 초중반까지만 어울릴 것 같은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유감은 살짝 있어요. 아무리 끼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냥 좀 되게 무난한 스타일이긴 한데 살짝 앞면에 스티치 이런 플리츠가 잡혀있기 때문에 조금 포인트를 줘서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 카라 있는 셔츠, 카라 있는 블라우스를 입으면 굉장히 단정해지고 되게 갑자기 격식 있는 사람이 되는데요. 그냥 여기다가 카라 없는 거를 입으면 되게 좀 편안한 무드로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원피스더라고요. 핏 같은 경우에도 좀 여유로운 핏인데 되게 아래로 이렇게 착착 떨어지는 일자 핏이다 보니까 뭔가 오히려 미니멀하게 코디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냥 여기서 난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로 갔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바지랑 레이어드해서 입는 것도 괜찮아요. 원단이 좀 되게 가벼운 느낌인 만큼 좀 잘 구김이 가고 구김이 되게 오래 남는 게 아쉬워요. 정말 열심히 스팀을 해가지고 입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오늘 이 베이지 자켓을 같이 코디를 했는데 제가 먼저 이런 베이지 컬러랑은 좀 잘 안 어울리기는 해요. 근데 그거 알죠? 안 어울리는 거 아는데 괜히 갑자기 입고 싶어지는 시즌. 보면은 스타일 되게 미니멀하고 모던하게 잘 나온 친구고요. 뭔가 퀄리티 굉장해.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마감 같은 거 잘 나오고 뭐 소재감 같은 경우에도 탄탄하게 되게 잘 나온 친구예요. 그래서 저보다는 좀 더 베이지 컬러가 어울리시는 분들이 이 컬러를 그냥 선택하셔서 피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소에 슬랙스 즐겨 입으시는 분들 정말 좀 간결한 느낌으로 코디 완성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캐주얼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런 원피스랑 또 같이 코디를 했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게 좀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마감 처리 같은 게 진짜 좀 깔끔하게 나온 제품이라 이렇게 안감도 같이 잘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택도 되게 미니멀하게 잘 나온 제품. 그래서 뭔가 가격 대비 했을 때 휘뚤마뚤 걸칠 수 있는 자켓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룩 자체가 꾸안꾸보다는 살짝 꾸꾸 느낌에 가깝길래 아싸리 더 이런 포인트 되는 가방으로 하나 더 이렇게 연출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오늘 예쁜 옷들 같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스르에서 준비해주신 구독자 이벤트 그리고 할인 코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자세하게 적어둘 테니까 꼭 참고하셔서 예쁜 옷 그리고 예쁜 선물들 겟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